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에트로 가는 길입니다. 파리는 건축물 고도 제한이 엄격해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참 힘든 곳이죠. 그래서 파리 시내에 이런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갤러리 라파에트도 아주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백화점을 지을 당시 높은 층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백화점 본점 그리고 길 건너편에 남성 파는 매장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갤러리 라파에트는 시즌별로 이렇게 화려한 데코레이션으로 장식을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건물 자체도 무척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이런 장식물이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삐에로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티브를 기본으로 해서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꾸며놨죠. 백화점 옥상에는 이런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백화점의 필수 방문 코스이기도 하죠.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이 전망대는 언제나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이 백화점은 1893년 테오필 바드로와 그의 사촌인 알포스 칸이 작은 옷가게를 파리의 라파에트가에 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3년 뒤 옷가게는 회사로 성장하면서 라파에트가에 있던 한 건물을 구입하게 되죠. 이 건물의 주인인 테오필은 건축 디자인을 맡기게 되는데, 유리와 철제로 된 위에 도면과 계단 부분이 1912년이 돼서 완공되었으니 110년이 훨씬 넘은 백화점이죠. 라파에트 백화점에는 온갖 고급스러운 브랜드와 특히 지하에는 이런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경하고 있는 곳은 지하 0층에 위치한 페르 마르콜리니라는 초콜릿 샵입니다. 벨기에 브랜드인데 초콜릿 맛이 엄청 고급스럽기로 유명하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입점해 있습니다. 초콜릿은 예전에 많이 맛을 봤으니 이번에 마카롱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홍차 파는 곳은 마리아주 프레르라는 브랜드의 홍차 가게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엄청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차향이 너무 고급스럽고 맛도 아주 일품입니다. 그 바로 옆에 매장에는 쉐 매뉴에르라는 브랜드인데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섰습니다. 빵이 맛있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 서 있어서 맛은 보지 못했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빵과 디저트가 정말 끝장나죠. 본격적인 백화점 구경을 하기 전에 일단 요기를 하러 식당에 왔습니다. 유럽 음식들이 의외로 참 담백한 맛이어서 좀 약간 자극스러운 미국식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햄버거도 엄청 도톰하니 맛이 좋았습니다. 스테이크도 주문했는데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고 잡내도 하나도 없는 것이 입에서 슬슬 녹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백화점 입구에 있는 에클레어 파는 곳에서 에클레어 몇 개를 샀습니다. 에클레어 디 제니라는 곳에서 파는 에클레어인데, 이 에클레어는 슈 안에 달콤한 크림을 넣은 디저트입니다. 먼저 맛본 에클레어는 장미맛 에클레어인데 은은한 장미향이 입안에 확 퍼지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맛본 것은 유자가 들어가 있는 에클레어. 요놈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입안에서 정말 유자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상큼한 맛의 에클레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맛있었던 건 이 피스타치오 에클레어였습니다. 피스타치오의 고소한 맛과 그리고 크림의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울려가지고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맛 중에서 피스타치오 에클레어가 제일 맛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백화점 구경을 본격적으로 하려는데 옆에 와인샵이 있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디스플레이부터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곳이 천국이겠네요. 진짜 처음 보는 종류의 술도 엄청 많고 술병 사이즈도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내 팔뚝만한 그런 술병도 있습니다. 이것은 와인만 파는 것도 아니고 위스키 같은 술도 있습니다.
요 시바스도 시바스 엄청 유명한 술이죠. 그리고 샴페인 코너가 따로 있는데 아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샴페인이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코너 안에 있는 술들이 모두 샴페인인데 술병 디자인부터 엄청 예쁘고 다양합니다. 근데 가격을 대충 보니까 백화점이긴 하지만서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술 좋아한다면 이곳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겠죠. 술 뭐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술맛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샴페인은 그냥 가볍게 한 잔 정도 즐기기 참 좋은 술이니까 한 병 사놨다가 로또 1등 당첨될 때 화끈하게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샴페인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정말 농담 아니고 내 팔뚝보다 더 긴 것 같습니다. 이곳 백화점 안에는 비싼 옷 브랜드, 가방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데 뭐 또 굳이 뭐 살 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한 바퀴 돌고 관심 있는 쪽이 이런 조명이기 때문에 조명 코너에 와봤습니다. 아름다운 색들의 초와 촛대도 보이고 이런 브랜드 디자이너들의 조명도 보입니다. 이런 조명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가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셀렉트라는 브랜드의 조명인데 정말 독특한 디자인이 많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런 난장 시리즈 조명도 있고 석고상에 풍선껌을 분 것 같은 아주 멋진 조명이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죠. 아름다운 조명도 실컷 구경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뭐 나같은 서민이 이런 고급 백화점에 와서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이나 뭐 옷을 살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백화점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에 와서 올리브유와 소금을 사려고 들러봤습니다. 나이가 드니 또 이제 또 건강을 슬슬 챙기기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또 특히 프랑스 소금이 또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트러플이 들어간 소금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 슈퍼마켓 안에는 뭐 치즈 종류도 정말 정말 다양하고 어디 무슨 지방에 무슨 치즈 어디 지역에 무슨 치즈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즉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코너도 있고 신기한 식자재부터 고급스러운 식자재까지 아주 넘쳐나는 곳입니다. 특히 발사믹과 올리브 오일이 유럽에서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 발사믹 식초도 와인이랑 비슷해가지고 만들어진 시간이 오래된 제품이면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올리브 오일도 진짜 좋은 올리브로 만든 기름은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긴 하죠. 좋은 거 사려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뭐 이렇게 좋은 걸 샀다고 해도 이걸 또 비행기에 또 실어 보내는 게 엄청 또 문제입니다. 이쪽은 소금 코너인데 아 정말 종류가 다양해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백화점 구경은 실컷 하고 알뜰하게 쇼핑을 잘 했습니다. 명품 구경하는 것보다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구경 어떠셨습니까?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